네, 여러분 특강 20강이고요. 이번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 거예요. 상당수 우리가 그동안 풀어봤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되새김질 하면서 꼭 봐야 되는 표현들 위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신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와 비슷한 패턴의 단어들이나 관용 표현이 이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실게요. 이 기출 11번은요, 22년도 문제예요. Hey, how did your geography test go? 했죠. Geography, 지리라는 뜻인데요. 이 graph라는 게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다. 그래서 그림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다 graph라고 하죠. geo는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geo랑 graph를 합쳐서 지리가 된 거예요.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에다가 y를 이렇게 붙이면 명사전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우리가 시간이 공부할 시간이 많았다면,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개정하면서 문제가 막 변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교재를 새로 쓰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께 막 특강을 해드리면서 재밌게 영어 공부를 진행했을 텐데 그 점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갑자기 이렇게 개정 발표가 나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됐죠. 자,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 뒤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결실을 보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의 기출도 열심히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는 거겠죠. 자, 아무튼 how did your geography test go? 그 시험이 go 어떻게 진행이 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go가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냥 간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일이 진척이 되다, 진행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는 걸요. 자, not bad, thanks. 아, 고마워. 나쁘지 않았어. I'm just glad that 난 기뻐. It's over. 끝났으니까 이거죠. 자, 이 over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였어요? 넘어서는 거예요. 뭔가 장애물이 있다?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었죠? 내 기분이 가다가 넘어섰어요. 아, 드디어 끝났어.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섰으니까 끝난 거예요. 자, 이게 끝났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 How about you? 너는 어때? How did your science exam go? 너의 science, 과학 시험은 어떻게 됐니? 하니까, Oh, it went. 이것도 go죠?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really well. 잘 됐어. 이런 의미입니다. 자, go가 동사기 때문에 동사를 수식하려면 잘이라는 의미로 good 쓰지 않죠. 부사가 필요해요. 부사의 well입니다. 그래서, 잘 됐어. 나도 시험 잘 봤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고 나서, I owe you.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A treat. 한 끼, 한 턱이라는 뜻입니다. 한 턱. For that. 내가 그 일로 너에게 빚을 졌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턱 쏠게. 고마워.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빚을 한번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할로윈에 아가들이 뭐 호박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trick or treat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남의 집 문에 가서 똑똑똑 한 다음에 사탕을 안 주면 장난치겠다. 이런 의미로 trick or treat 하는데 그 treat 할 때가 이 treat이에요. 간식거리 한번 주는 거야. 한 번. 그리고 trick 하면 이거 장난치는 거야. 트릭 쓴다고 하죠. 속임수. 그래서 treat or trick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treat이 요 treat이에요. 그래서 간식 한번 주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한턱 쏴야 된다. 내가 너한테 빚을 한끼 졌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It's my pleasure. 아이고, 괜찮아. 내 기쁨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천만에. So, do you feel like? Feel like ing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 하고 싶다. Do you feel like preparing for the math exam scheduled for? 자, schedule 되어 있는 거죠. For next week이니까 다음 주에 스케줄 되어 있는 수학 시험 공부할 생각이 이제 들어? 이런 얘기죠. 공부하기 싫어했었나 봐요. 이제 공부할 마음이 들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Sure, let's study together. 그래, 같이 하자. 하니까, It sounds good. 잘 됐네. See you later. 다음에 보자. 하고 있어요. 얘는 아마 공부 잘하는 애인가 봐요. 그래서 얘를 좀 북돋아 줬나 봐요. 우리 딸이 10살인데, 큰 딸이 10살인데, 10살이 되면 학교에서 영어 과목이 이제 시작이 되는 나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엄마가 영어 강사는 딴 거는 해줄 수가 없고, 영어 숙제는 내가 같이 해줄 수 있어. 하면서 심화반에 넣었더니 애가 막 울었어요. 엄마, 언니들하고 공부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서 안 하고 싶어요. 학교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날
첫째 시간에 야 선생님이 첫날 하는 건 정해져 있어. 인사하고 자기소개하는 거야. 그거 하면 한 시간 끝난다 하면서 애한테 애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만 가르쳤어요. 저는 3학년이에요. 제 이름은 뭐고요? 막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거 했더니 원어민 선생님이 다음날 그것만 물어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본인이 영어 되게 잘하는 줄 알고 기뻐가지고 그다음부터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약발 떨어질 때가 지금 좀 됐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가 돼서 엄마 가기 싫어요 하면 제가 또 요 비처럼 얘기할 거예요. 야 되게 쉬운 것만 나왔다. 내일 가서 이 말만 해 하면서 가르쳐 주려고요.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맨날 그러거든요. 엄마 let's study together 이러거든요. 절대 안 해주죠. 나도 바빠서. 자 아무튼 이렇게 한턱 낼게 라는 표현 요거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실용영어나 생활영어 할 때 종종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서 잘 됐어 하고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내가 너한테 빚졌다 라고 했겠나 요걸 찾으면 되는 거죠. There's no sense in beating yourself up over this. 이것에 대해서 네 탓을 할 필요는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There's no sense는 sense는 감각이죠. 그러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in beating yourself up, beat up 하면 때리는 거죠. 너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거, over this, 이것에 관해서. 이 일에 관해서 너 스스로를 자책하는 건 무의미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I never thought I would see you here. 내가 여기서 너를 볼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 이런 얘기 뭐예요? 웬일이야? 이런 표현이죠? 자, 아니고요. Actually, we were very disappointed. 사실 우리는 되게 실망했다. 맞아요? 아니, 네 덕에 내가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빚졌어. 이런 표현이 그때 들어가야 될 말은 세 개다 아니죠? 4번. I can't thank you enough for helping me with that. Help with. 자주 나오죠. 그죠? 우리는 이제 게리지기에서 했으니까 봤어요. 나를 뭐해서 그거에 대해서 도와준 것에 관해서 내가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은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가 않아.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I can't thank you enough.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다. 너의 감사의 대상은 이만큼이라서 내가 아무리 표현을 해도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다. 즉 최고의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2번이요. 요거는 우리가 기출에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중요 표현 위주로 보겠습니다. I heard that. 내가 들었어. The university cafeteria changed their menu. 메뉴를 바꿨다고. Yeah, I just checked it out. 내가 checked it out. check it만 해도 사실은 의미는 통하죠. 근데 이렇게 out이 같이 붙어서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I just 내가 확인을 했어. 메뉴가 바뀌었고 그걸 확인을 했대요, B가. And they got a new caterer 했죠.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케이터링 서비스 하면 이제 뷔페 서비스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이걸 준비하는 단계, 음식 준비하는 거 케이터링이라고 해서 케이터를 바꿨대. 즉 이 업체가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샘스 케이터링으로 바뀌었어. 샘스 케이터링이더라.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 There are more dessert choices. 디저트가 좀 많아졌고 also some sandwich choices가 제거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뭐는 더 생겼고 뭐는 없어졌어. 그러면 변화된 게 뭐야? 라고 물었을 거 아닙니까? 전이랑 뭐가 달라? 그걸 찾아보면 What is your favorite dessert? 네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는 뭐니? 아니죠. Do you know where their office is? 걔네 사무실 어디 있니? 사무실 위치 물어본 거 아니죠. Do you need my help with the menu? 메뉴 있는 거 내가 도와줄까? 아니죠. What's the difference from the last menu? 지난 메뉴와 다른 점, 차이점이 뭐니? 당연히 4번입니다. 아이고 쉬워. 다음 문제요. 자, Hi there. May I help you? Hi there. 원래 공식 석상에서 쓰지 않는 말인데 안녕 얘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유튜버들은 많이 쓰겠죠. 안녕 얘들아.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일상 표현을 하는 거니까 등장하는 것 같아요, 문제에도. Hi there,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Yes, I'm looking for a sweater. 스웨터를 찾고 있습니다. Look for, 스웨터를 찾고 있습니다. Well, this one is, 이 물건은요,
이것은요, 여기서의 원을 뭐라고요? 대명사라고요. 대명사, 그죠? 부정대명사,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 앞에서 얘기한 명사가 뭐든 그걸 받아주려면 원 쓰면 됩니다. This one, 이게요, is the latest, 최신 스타일이에요. From the fall collection, 지난 가을 컬렉션에서 왔어요. What do you think? 어때요? What do you think? 어때요? 라는 의견 묻는 말입니다. What do you think? It's gorgeous 하네요. How much is it? 얼마인가요? Let me check the price for you. 가격 확인을 해드릴게요. 120달러입니다. 가격 얘기할 때 is로 대답하죠. 자, 120달러예요 하니까 B가 뭐라고 했어요? 자, 가격 얘기해주고 뭐라고 했더니 Then 그러면 how about that sweater? 이 스웨터는 어때요? 했어요. 그럼 이거 못 사겠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죠? 못 사겠다고 한 거고요. 얘가 덧붙이는 말을 딱 보니까 It's from the last season. 지난 시즌 건데요. But it's on sale. On sale 뭐라고요? 할인이라고요. For sale은 뭐라고요? 판매 중이라고요. 그죠? 자, 할인 중이에요. For $50. 그러면 자, $50로 할인 중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120달러인데 못 산다고 했고 그럼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할인 중인데 라고 한 것으로 모아 이게 비싸서 못 사겠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할인한다고 하니까 오 좋대요. Perfect. Let me try it on. Try 시도해보다 on 내 몸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입어볼게요 라는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갈 말 골라볼까요? 비싸서 못 사겠다는 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1번 I also need a pair of pants to go with that. Go with it. 그것과 함께 가야 되는 팬츠가 한 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잘 어울리는 바지 한 벌을 좀 더 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go는 또 물론 가다, 진행하다의 의미지만 여기서는 또 어울리다. 이런 식으로 한국말 표현력이 다양해서 그렇죠? 어울리다로 봐주시면 됩니다. 2번 That jacket is the perfect gift for me. 재킷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스웨터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웨터 가격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It's a little out of my price range. Out of는 뭐뭐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자, range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내 가격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라는 의미죠. My budget을 벗어났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겠죠. 예산이라는 단어 떠올리시면 되고요. We're open, 우리는 until 7pm, 7시까지 영업을 한대요. 열려있대요. On Saturdays, 토요일마다. 관련 없는 표현이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풀어봤던 문제니까요. 빠르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 표현들 기억하시는지 체크하면서 보시면 좀 빠르게 또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4번이에요. Did you have a nice weekend? 지난주에 잘 보냈어? 라는 얘기로 Did you have? 가졌냐? A nice weekend. 훌륭한 주말을 이렇게 얘기했죠. 자, yes, it was pretty good. 꽤 괜찮았어. We went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때는 그때 배웠는데 요즘 애들은 진짜 빨리 배우더라고요. 아무튼 We went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갔어요. Oh, what did you see? 뭐 봤는데? 인터스텔라를 봤어요. 21년도 문제니까 인터스텔라가 나왔군요. 그죠? 인터는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고요. 스텔라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 사이를 걷는 이런 의미죠. 자, 인터스텔라. 그래서 항공 우주를 뜻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it was really good. 진짜 좋았어요. Really? 그래? 정말?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The special effect. 특수 효과요. They were fantastic. 진짜 멋졌거든요. I wouldn't mind seeing it again. Mind 뭐뭐 하기를 꺼리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mind ing 하면 뭐뭐 하는 걸 하기 싫다는 건데 이렇게 들어갔죠. 다시 그래서 나는 그거 또 봐도 괜찮다는 의미죠. 꺼려지지 않는다. 또 보고 싶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 괜찮았나 봐요. 진짜? 하고 뭐라고 했더니 special effect요 라고 했으니까 좋다는 얘기는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좋았어? 뭐가 제일 좋아?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아니면 뭐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 찾아봅니다. What did you like the most about it? What did you like? 뭘 좋아했니? The most, 가장 about it. 그것에 관해서. 그것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겠죠. 얘네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What's your favorite movie genre? 네가 제일 좋아하는 무비 장르가 뭐야? 그러면 장르 얘기해야죠. 인터스텔라 얘기 안 하겠죠? Was the film promoted internationally? Was the film 그 영화가인데요. 영화를 film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was the film promoted? 프로모트 됩니까? 촉진됩니까? 혹은 뭐 승인됩니까? 아니면 뭔가 좀 홍보가 됩니까?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홍보가 됐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영화가 국제적으로 홍보가 됐지? 그러면 yes, no라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죠. Was the movie very costly? Costly, 꽤 비싼 이란 얘기잖아요. 비용이 드는 그 영화 보는데 안 비싸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 얘기 아니죠. 자, 갑니다. 다음 문제. 어색한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A, B와 A하고 B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답변이 좀 이상하게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애가 있죠. 그거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A가 얘기합니다. I'm so nervous. 나 진짜 긴장돼. Nerve가 어디냐면 이거 신경이라는 뜻이에요. 신경. 아주 가느다란 신경이 우리 뇌 속에 있죠. 그죠? 그 nerve 신경을 얘기하는 거라서 nervous라고 하면 신경질적인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아니면 너무 긴장이 돼서 예민하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럼 나 너무 긴장돼 이렇게 갈게요. I'm so nervous about this speech. 이번 연설이 너무 긴장돼요. That I must give today. 오늘 해야 되는 연설이 너무 긴장돼. The most important thing is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is to stay. 유지하는 거야. cool을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cool은 식은 거죠. 막 긴장하면 열이 오르죠. 그러니까 식히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하다 이거예요. 진정하다. Stay cool 하면 진정해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네가 이런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착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침착해. 그러면 침착하는 것이 중요해 라는 표현으로 여기에 대한 답변 괜찮죠? 자, 2번요.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민수 and Yuzin are tying the knot. 이거 우리 배운 표현이에요. Try 아니에요. 잘 보세요. Tie예요. 묶다죠. The knot는 매듭이에요. 매듭을 묶다라는 표현은 결혼하다라는 관용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딴 데로 도망 못 가요. 매듭이 묶였어요. 인연의 끈을 서로 엮어서 꽉 묶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 don't know. 얘네들 결혼한대. 그러니까 good for them. 잘 됐다. When are they getting married? 이렇게 두 문장이 등장할 때 얘하고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어울리는지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잘 됐다. 언제 결혼한대? 라고 하니까 맞죠. 괜찮아요. 자연스럽고 세 번째. 2-month vacation just passed like 1 week. 두 달의 vacation, 휴가 혹은 방학이 just passed, 지나갔어요. Like a week, like 1 week. 일주일처럼 지나갔네. New semester, 새 학기가 is around the corner. 가까이에 왔다라는 표현을 around the corner를 사용합니다. Around the corner, 모퉁이만 돌면 바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 왔다라는 뉘앙스로 바로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앞에. 모퉁이만 돌면 바로 나오는 요 정도에 가까이 왔다 하니까 That's the word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t's the word. 그거 말 되네 이런 얘기예요. Word가 단어, 말이잖아요. 그래서 That's the word. 그거 말 되니 동의 표현이죠. 그래서 내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그거 말 되네. 너 말 참 잘했다. 이런 표현으로 That's the word 사용하는 거예요. 알아두면 유용하게 써먹겠죠. 야, 내 말이 이러거나 아, 그거 참 너 말 참 잘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That's the word. Vacation has dragged on for. 그런데 이 문장 앞에는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방학이 has dragged 하면 질질 끄는 거예요. drag, 끄는 거예요. 마우스도 드래그 하잖아요. 그 drag예요. on for weeks, 몇 주 동안이나, 몇 주죠? 동안이죠, for은 여기서 이렇게 나올 때, 기간 앞에 동안이죠? 그러면 몇 주 동안이나 방학이 질질 끌었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주일처럼 두 달의 방학이 지나갔어. 이제 새 학기가 다가오네. 다가오네. 바로 앞에 있네. 코앞이네. 하니까 그래 내 말이 라고 하더니 몇 주를 질질 끌었잖아. 안 어울리죠. 두 개 문장이.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 이렇게 진짜 치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어색한 거죠. 분명히 대화가 어색하다고 해놓고 얘랑 얘 대화가 아니고 비 혼자 이상한 말 떠드는 거예요. 자, 4번은요. How do you say water in French? 프랑스어로 water를 뭐라고 하니? 하니까 It is right on the tip of my tongue. Tip of my tongue. 여러 번 나오죠. 국가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수능에도 많이 나왔어요. Tip of my tongue. Tip은 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혀의 끝에 있다. 혀 끝에 머문다. 혀 끝에 맴돈다. 동사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설단현상이라고 명사로 할 수도 있죠. 아, 그게 떠오를 듯 하면서 떠오르지가 않네. 입 끝에 막 맴도네. But I can't remember it. 근데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표현하죠. 우린 그래서 배웠습니다. 오, 프랑스어로 오라고 한다고.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갈게요. 16번 문제입니다. Were you here last night? 지난밤에 여기 있었지? 가만, 이거 어디서 풀어본 문제 같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당신 지난밤에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Yes, I worked a closing shift. Why? Shift 했고요. 일했잖아요, 여기서. 근무했잖아요. 근무를 했는데 shift 했어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교대 근무를 뜻하는 말이에요. shift가 들어올리다, 바꾸다라는 대용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교대 근무라고도 한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closing shift니까요. 마지막 교대 근무를 제가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Why? 제가 했는데 왜요? 어? Any problem? 이렇게 물었던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5번 문제 보시면 2023년에 풀었던 네, 10번. 지방직 10번 문제에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반복된다는 소리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직 문제 이렇게 그 비슷한 상황이 자꾸 나와요. 5번에 뭐라고 했냐면 23년 문제인데 You are the last one. 클로징 시프트를 물어보는 거죠. You are the last one. Left the office. Aren't you? 그쵸? 마지막 근무하셨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is there any problem? 네, 그랬는데요. 무슨 문제 있나요?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Were you here last night? 지난밤에 여기 계셨어요? 네, 제가 마지막 근무했는데요. 왜요? 그래서 문제 발생했어요. 또 비슷하게 갈 거예요. The kitchen was the mess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부엌이 난리가 났어요. mess는 엉망이란 뜻입니다. There was food. 음식이 있었어요. Spattered on the stove. stove니까 가스레인지 위에 막 다 흐트러져 있었고요. And the ice trays, 얼음틀이죠. Were not in the freezer. 아, 냉동고에 들어가 있지도 않더라고요. 비가 잘못했네. I guess I forgot to go over the cleaning checklist. 고 진행하는 거예요. 맞죠? 고 over 하면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 체크리스트를 넘어서는 거니까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간다는 소리예요. 아, 제가 체크리스트를 마지막에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하니까 You know how important a clean kitchen is. 알지? 얼마나 중요한지. 깨끗한 부엌이 혼내고 있습니다. 나무라니까 I'm sorry.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할 말. 5번이 뭐였어요? 5번 문제가? 아, 제가 I forgot to turn them off last night. 지난밤에 껐어야 되는데 뭐 에어컨 이런 거였잖아요. 껐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리고 빈칸이 있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이 5번에 뭐였냐면 답이 I am sorry로 시작했어요. I am sorry. 죄송합니다. 그리고 5번의 답이 뭐였어요? I promise. 약속할게요. I'm more careful from now on. 지금부터 진짜 조심할게요. 라고 했고요. 여기선 뭐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무원은 다 똑같이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것인가? 질책을 할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를 원하는 것인가? 아무튼 같은 유형의 상황이 아주 살짝만 바뀌어서 이렇게 비슷하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생활영어 겁내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는 문제은행 스타일로 비슷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죄송해요. I won't let it happen again. I won't. 안 할게요. Let it happen. 그것이 발생하게. Again.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맞는 대답이죠. 얘네들은 뭐예요? Would you like your bill now? 지금 계산서 드릴까요? That's why I forgot it yesterday. 그래서 제가 지난밤에 까먹은 거예요. 뭐야? 어울리지 않죠? I'll make sure you get the right order. 그래서
정확하게 질문을 아니, 질문이란다. 오늘 주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어울리는 답변은 죄송해요. 다음에 올 말로 적절한 것은 뻔뻔한테도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1번입니다. 이래서 네. 다음 문제도 또 그래요. 17번 문제도 보시면 전에 봤던 표현들이 또 보입니다. Have you taken anything for your cold? 이것도 우리가 이제 풀어본 문제긴 한데요. Have you taken 무슨 뜻이에요? 해봤어? 이거죠. 해봤어 문제 어디 있었죠? 이거는 3번 문제 있었어요. Have you found your phone? 전화기 찾았냐? 이렇게 물어볼 때요. Have PP 경험으로 물어본다 그랬죠? Have you taken anything? 뭐 해봤어? For your cold? 감기 걸렸는데 뭐 좀 해봤니? No, I just blow my nose a lot. Blow, 불다죠. 후, 부는 건데 코를 불었다 하니까 코를 풀었다. A lot. 나 코만 많이 풀었는데. Have you tried nose spray? Nose spray 써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써봤어? 그러면 써봤니? 경험에 대해서 대답할 거예요. 응, 아니로 대답할 거예요. 그랬더니 it works great. 그거 works 하는데 great하게. 이런 표현이죠. work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일하다? 일하다에서 파생했겠죠. 조금 더 한국말로 표현을 좀 잘 어울리게 한다면 효과가 있다, 작용을 하다 정도일 거예요. 효과가 있다 어디서 봤게요? 지난 시간에 본 문제 중에 크림 바르는 거 있었어요. 답이 I don't buy it. 안 믿어. 이런 얘기였는데 크림이 어디 있었나? 7번에 보면요. The cream really works.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야, 내가 올리브영 가서, 올리브영은 아니었지만 드러그스토어에 가서 크림 샀는데 막 주름을 다 제거해준대. It really works. 이 효과가 있다니까 얘기할 때 그예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나중에 공부할 때 워크도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works 효과가 있다. 그 great 야 그거 괜찮아. 그거 효과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no thanks. 아예 돼서 안 해. I don't like to put anything in. Put in my account 하면 입금이었을 텐데. Put anything in my nose니까 내 코 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거 하고 싶지 않아. So I've never used it. 그래서 안 써봤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써봤냐? 아니 안 써봤는데 아 그거 진짜 효과 있다니까 아예 싫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안 써봤다 라는 표현을 찾아보겠습니다. Yes but it didn't help. 아니죠. 해봤어. 응 해봤어. 근데 도움이 안 됐어. 아닙니다. No I don't like nose spray. 아니 안 써서 나 안 하고 싶어. 요거죠. 안 하고 싶었어. 3번은요. No, the pharmacy 하면 약국입니다. Was closed. 약국이 닫았거든. 그러면 야, 그 효과가 있는데 아니죠. Yeah, how much should I use? 해봤어. How much should I use? 얼마나 써야 되니? 그러면 얼만큼 쓰면 돼? 얘기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빈칸 앞뒤를 보면 확실하게 답도 보입니다. 자, 넘어가 보죠. 18번. Oh, another one. 이거 진짜 많이 나왔던 예문이죠? 빠르게 가겠습니다. 아유, 또야 할 때 another one, 또야. So many junk emails, 정크 이메일, 즉 스팸 메일이 너무 많아. I know, 야, 나도 알아. I receive more than 10 junk emails a day. 하루에 10개 이상의 정크 메일, 그러니까 스팸 메일을 more than이니까 뭐뭐 이상을 받고 있어, 나도. Can we stop them from coming in? 여기서 stop from ing, 요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Stop from ing, 뭐뭐를 못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죠. 야, 이거 막을 방법이 없을까? Come in은 내 메일함으로 이메일, 스팸 메일이 들어오는 거니까 come in 쓴 거예요. 그래서 아, 스팸 메일 좀 막을 수 없을까? I don't think it's possible. 이 표현도 어디서 했다? 그죠? 그 크림 바르는 표현에서 했어요. 야, 링크를 다 지워준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표현할 때 I don't think it's possible. 이 표현 그대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반복된다니까요. 자, to block them completely. 완전히 그것을 막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완전히는 못 막아. 그 뭐라고 했더니 Well, you can set up a filter on the settings. 관리자 메뉴에서, 그죠? 관리 메뉴에서, 세팅 메뉴에서 필터를 설정할 수 있어. Filter라고? Yeah, the filter can weed out. Weed가 뭐라고요? 잡초. Weed out 하면요. 잡초를 뽑다.
그런데 스팸 메일을 잡초처럼 생각해서 뽑는 거니까 걸러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Some of the spam emails. 스팸 메일의 일부는 이렇게 걸러낼 수가 있어 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전을 찾으면 걸러내다가 안 나와. with니까. see with, 미역 이런 거나 나오겠지. 그래서 관용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생활용어는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요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그 학습자로서 영어 공부할 때 요런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많이 볼수록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을까? 완전히는 못 막아. 그랬더니 뭘 하면은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물으면 됩니다. Do you write an email often? 자주 이메일 쓰니? 아니죠. Is there anything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방법 필터 설정하는 거 얘기했겠죠. How did you make this great filter?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필터를 만드셨어요? 아니죠. 안 만들었어요. Can you help me set up an email account? 이메일 계정 만드는 것 좀 도와줄래? 라는 얘기죠. 아니죠. 자, 19번이요. 자연스러운 거 물어야 되는데 또 문제 풀 때 가장 이렇게 나오면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죠? 자, A 갑니다. 1번에 Do you know what time it is? 지금 몇 시인지 알아? 그러니까 sorry, 미안한데 I'm busy this day. 나 요즘 바쁘거든. 데이트 신청한 거 아니거든. 그죠? Do you know what time it is? 지금 몇 시를 물었습니다. 몇 시. 그래서 지금 바빠. 이건 아니죠. Hey, where are you headed? 요거 중요했어요. 왜냐면요. 어디가? 라고 할 때 Where are you going? 보통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Head가 머리니까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Where are you headed? 하면 어디 어디로 진행하다, 어디 어디로 나아가다, 어디를 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디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디 가는데? 라고 대답 뭐라고 했나 보세요. We are off to the grocery store. 우리 식료품점에 가라고 얘기하는데 off를 썼어요. off를 썼어요. 그죠? go off, 시작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go off. 그래서 off가 들어갈 때 우리가 뭔가 시작하는 의미를 할 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었어요. 발에 땅이 딱 닿아 있는데요. 달리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근데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땐 발이 떨어져야 돼요. 그죠? 한 발 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on 하고 있다가 off, 발이 딱 떨어지는 요 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출발하다, 시작하다, 그리고 가다, 진행하다 할 때를 off로 쓰게 돼요. 그래서 we're off to 하면 어디 어디로 출발했어, 어디 어디로 가고 있어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head도 있고 off도 있는데 얘도 going이에요. we are going to 이거랑 같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고우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염두해 두셔야 돼요. 언제 또 어떻게 등장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Can you 여기서 어디 가냐? 그러니까 어디 간다고 대답을 했어요. 괜찮죠? 자, 얘는요. Can you give me a hand? Give me a hand. 첫 시간에도 봤습니다. 도와주다 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도와주다. With this, 이것 좀 도와줄래? Okay, I clap for you. Clap. 박수 쳐줄게. 아니, give me a hand. 도와달라고 하는데 박수 쳐줄게. 이렇게 어울리지 않죠? Has anybody seen my purse? Has seen, 봤니? My purse. 누가 내 지갑 봤니? 하니까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야 합니다. Long time no see 하니까 오랫동안 못 봤어요. 난 못 봤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Long time. 오랫동안 못 봤다. 너랑 나랑 오랜만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오랜만이야. 생활 영어는 새롭게 외워야 되는 대신 이렇게 맨날 나오는 표현이 자꾸 나와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도 이렇게 오늘 벌써 네 개 보지 않았나요? 네 개, 다섯 문장 봤네요. 자꾸 겹치죠? 그러니까 생활 영어 어려워하실 거예요? 안 어려워하실 거죠. 네, 그렇죠. 제가 그 얼마 전에 유수쌤이랑 전화통화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날 잡아서 그것만 봐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독해력이 조금만 있으시면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상간에 다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럼 외워야 될거 별로 안 나옵니다.
그렇게라도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기출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점에 기출을 그래서 특강도 하는 거고요. 자, 이것도 볼까요? 어색한 것을 물었습니다. 1번에 When is the payment due? 언제 언제까지? 기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납입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You have to pay by next week. Pay, 지불해야 됩니다. By 언제 언제까지요? 다음 주까지요. 기한을 물었는데 기한 언제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답변을 이쁘게 해줬잖아요. 얘는 맞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Should I check this baggage in? 체크인 해야 되는데 짐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체크인 한다는 얘기는 화물로 비행기에 실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짐을 체크인 해야 될까요? 수화물을 체크인 할까요? 하니까 No, it's small enough to take on the planet. A plane. 플래닛은 행성이죠. 자, 플레인. 비행기에 실을 정도로 충분히 작군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괜찮죠. 세 번째는 When and where shall we meet?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날까? Shall we 동사원형 뭐뭐 할까요? 상대방에게 의도를 물을 때 할 수 있는 거. 상대방한테 결정권이 있어요. 그래서 춤추실까요? 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었잖아요. Shall we dance? 젊은이들은 몰라요. 한 30대 후반 이상 되셔야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무튼 자, Shall we meet? 해서 만날까? 언제 어디서 만날까? 하니까 상대방이 이제 정하는 거예요. I'll pick you up at your office. 내가 장소 at 8:30 시간 해서 장소 시간 알려줬죠? 언제 어디서 볼까? 언제 어디서 보자. 데리러 갈게. Pick you up. 됐죠? Pick up 가지러 가는 거예요. 소포물이면 소포를 찾다라고 해석하겠지만 너가, 네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널 데리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4번에요. I won the prize in a cooking contest. 내가 요리 대회에서 won the prize. 상을 탔어요. 이거죠. 무언가를 타는 거는 보상처럼 얻는 거예요. 그래서 reward에 해당하는 게 나오면 전부 다 win이라는 동사를 써요. win. 이거 win의 과거형이잖아요. win the prize 하면 상을 타는 거예요. win the reward 하면 보상을 얻는 거고요. win the lotto. Lottery라고 하면 복권에 당첨되다 이런 표현입니다. 전부 다 win을 써요. 이렇게 I couldn't have done 나는 cannot have PP have PP 요거 이제 우리 기본서에서 보면 조동사 have PP 했었습니다. 조동사 have PP 나오면 조동사의 뜻과 have PP 과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cannot 할 수 없다죠. 그래서 할 수 없었을 거야 이런 표현이죠. 할 수 없었을 거야 It without you. 네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누가요? 내가. 뭔 소리야? 나 상 탔어!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할 수 없었을 거야. 이거는 얘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얘가 해야지 어울리는 말이죠. 그래서 얘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색한 거. 정답은 4번.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건 풀어보았던 문제죠. 다시 한번 보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2강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미리 풀어오시면 됩니다. 33번까지일 거예요. 33번까지 정도는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실 겁니다. 아, 이런 게 반복되는구나.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요거 계속해서 연습해 나갈게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